민정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남북통일뿐이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늘 이기훈 선생님께서 참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남북 강북과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 더 소상하게 이야기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해나가는 그러한 오늘 이 날이 되고 앞으로도 두 차례 더 강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동안 외인들에게는 민족운동하다가 학위운동하다가 반공자라고 얼마나 피해지고 죽음을 받고 해방기권은 남북이 하나가 되고 외세가 물러가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좌의 빨갱이라면서 죽음을 당하기에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여러분 저도 여기에 우리 집이 삼족이 멸망의 길입니다. 남북통일 제하고 한국 정부가 만들어도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분란되면 통일이 안 오니까 남북통일 해달라고 외치는 저희의 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갱이로 공산주의자로 저희 신의 형이 둘을 갖다 죽이고 작은아버지는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갖다 죽이고 대종도 오춘도 외아들이 형님 하나 있는데 갖다 죽이고 삼족이 멸망을 받은 그 가족의 씨가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의 친구들이 교부야 너는 커서 이 원수를 갚아야 한다. 어려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형님들이 나는 안 돼요. 형님만 못하고 할 수 없어요. 형님을 죽인 사람을 나쁘다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 속도 백골도 없는 인간이냐. 저를 그 분들이 미워했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억압하고 승리는 승리랍니다. 그들이 어느 때 힘이 없어서 불방뿐이 어느 때 기회가 오면 다시 복수하고 그들의 전쟁의 끝이 아니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보라고 잘해서 저 사람의 씨가 정말 옳구나. 그래서 그들까지도 내 형제가 되고 내 부모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행위이고 우리 민족이 원수 같고 하나가 되는 힘이 저는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겠다고 12살 먹어서부터 결심하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피아를 내고 전쟁을 하고 하나가 될까. 그때부터 이 관심을 갖고 남북통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북조선에게도 만약에 핵으로나 총으로 사람을 죽여서 통일한다면 영원히 통일을 안타라고 우리는 그 전쟁을 하지 맙시다. 만약에 한 피를 흘리고 핵을 쓰고 전쟁에서 우리가 통일한다면 영원히 통일이 안타라고 우리 민족이 통일이 안타라고 그것은 우리 사회의 우리 민족의 멸망이니 이 일은 절대 안 되니까 그 약속을 해달라고 김일성 그 원수에게 평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조총련을 통해서 한독수 의장을 통해서 제가 평일을 했습니다. 눈물 깨게 평일에서 한독수 의장이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 평일을 이 평일을 김일성 수령님에게 내 손으로 직접 내가 갖다 드립니다. 그 한독수 의장이 크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코
노후위가 들고 싶을지라도 결코 선생님의 뜻대로 결코 없겠다고 맹세한다고 대답을 맹세한다고 연락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부조석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열망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만들어서 미군이라는 그 미군이 이 나라에서 기도하고 무기를 우리 국민들로 통일할 수 있는 그 이후에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정신이 얄팍한 정치인들이 그 권력과 자기의 남용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속이고 백성을 주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그 역사를 71년 동안을 우리 민족을 오늘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민족들이 어떤 사람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까? 미국이 아빠가 살아라고 완성하려고 저것들이 기어 나왔다. 이렇게 미국을 주둔하는 사람들, 의세를 주둔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문정부 지지자들은 문정부가 의료를 사해서 오늘 이렇게 큰 성과를 거뒀다고, 1년 미만에 거뒀다고. 북한을 사냥하는 분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여 미국을 이길 수 있는 핵무기를 베트남에 마무리하군요. 너희들이 앞에 되기를 해라 라고 하겠다. 당당하게 이게 맞서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세 종류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어떻게 평가해도 좋든 간에 70년 300일 정상회담이 허게 됐다는 것만이 나는 해요. 환영합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돼서 왔든 무서워서 기어나왔다고 해도 좋고 힘을 만들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서 나왔고 문정부가 1년도 안 돼서 운동을 찾았었는데 그것은 논의할 조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 민족이 서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것같이 아름답고 이것같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5월 19일날 대권 기념관에서 역시 2시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날 또 강의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바로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게 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서 6.13 지방선거를 맞게 되겠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 사람을 위해서 우리 애국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연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연일이 또 환영해 주시고 함께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바가 있는 만큼 우리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우리 조국이 하나 되는 길에 내가 내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 국민이 하나 되는 길에 나선다 이런 각오를 다시 그로 생각을 하고 5월 19일과 6월 9일 날 여러분 또다시 만나뵙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